오늘 책화를 샀어요. 책화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제 블로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책화이 아니죠. 좀 이제 백화점에서 막 하는 그런 책화이에요. 백화점에서 보면 아저씨들이 이제 그 백화점 이제 그 식품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런 제품을 놓고서는 막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사모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막어막 하죠. 이거 따로 샀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있길래 사봤고요. 일단 짠, 브랜드 멋있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쓰던 브랜드 있죠. 그 정품 같아요. 제가 쓰던 브랜드도 보여드릴게요. 짠, 옛날 브랜드. 옛날,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 같아요. 그쵸? 이 회사 이제 계신 분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쵸? 같은 브랜드 같아요. 이거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 더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살 김에, 그죠? 제가 써본 게 있기 때문에 좋아서 이제 좋은 걸 샀죠. 브랜드 이제 보여주시면 별별을 다 빨리 해라 뭐 그러신 분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이제 까기 전에 이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이 채를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다이아몬드로 대로 이렇게 스위치로 이제 할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까봐야죠. 제 유명하면 이런 것도 공짜로 받을 텐데 유명하지 못하니까 제돈 주고 사야 되죠. 유명한 게 중요해요. 묵직해요. 모자. 일단 고무로. 아이고. 이것도 옛날 것보다 더 좋게 됐네. 역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야, 장난이다. 그리고 가이드. 한글로 돼 있어요. 좋아요.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부터 볼게요. 이렇게 잠금,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일자, 3번은 몰라요. 이렇게 써 있고 채는 이렇게 얇게. 과학이에요. 저희 나라가 이런 거잘 만드는데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볼 때마다 아쉬워요. 저희 나라 잘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이게 굉장히 넓어졌대요. 그런가? 조금 넓네요. 조금. 그쵸? 전작에 비해서. 광고 후원 들어오면 되게 좋겠다. 이 회사에서 딱 사장님이 보고 동훈 씨 괜찮은데요? 이제 좀 광고 좀 넣어줘야겠는데? 그래서 한 200만 원딱 주면서 얼마 줄까요? 전작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나서 이 통이 따라다니니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통이 없이 이렇게 다리가 펼쳐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공짜 리뷰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공짜 리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돈 내주고 사서 하는 거죠. 이 뛰는 느낌. 아, 느껴보세요. 됐다. 그리고 뭐 돌리고 제치고 장난감 같아요, 장난감.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것도 막 영상 보니까 돌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당겨서 돌리는구나. 오, 이 느낌. 어이구, 조금 재질이 아까워요. 아깝긴 한데, 이렇게 일자로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우들두들 할 때, 그쵸? 굉장히 칼이 강력한 걸 볼 수 있죠? 칼이 좋아요. 한두 번 쓰고 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막 탁 덮이는 게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착하닥, 그죠? 착하닥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거는 빼서, 이것도 역시 빼서 메칸더 부위 그쵸? 출동할 때 이게 이제 두껍게 얇게 그죠? 하는 거죠. 잠금.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안 돼요. 뭘까 이게? 이 깜놀. 깜놀이 칼이 나와요, 밑에서. 잘 되진 않는데 칼이 이렇게 나와요. 오.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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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2단계, 1단계. 이게 물이 들어가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밑에 보면 장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손으로 해도 이게 더 편하네요. 오히려 이거는 레버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하면 더 빨라요. 맞네.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좀 뻑시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 설명했고, 이 끝에 고무가 돼 있어요. 고무 처리.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해봐야겠죠? 처음에 무부터 해볼게요. 정도는 뺐다가, 이거죠? 뺐다 넣었다. 좀 두꺼운 걸로 해볼게요. 이게 건드려지네요. 제가 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리얼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두껍게 되진 않죠? 그래서 2단, 3단? 좀 됐죠? 그리고 칼. 이건 뭐였지? 아, 일단 칼을. 잘 안 돼요, 이거는 칼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여기다 이걸 당기는 게 낫죠? 이걸 이렇게 당기는 게 나아요. 다 해봐야지. 칼이 나면서 이제 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받치는 게 지금 불안정해서 그런데 보통 이런 데다가 놓고 하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 돼요. 약간 두껍게.
제가 엉성해서 위험해 보일 것 같아서 이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못하니까요. 잘 되네요, 일단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장갑을 낄게요. 이게 손안 다치는 장갑이라고 하네요. 가장 큰 사이즈예요. 라지 사이즈. 뭐 처리가 돼 있겠죠? 안 다치게 돼 있는. 이렇게 칼에도 베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걸로 다 됐고, 이제 다른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를 이제 또 바꿔볼게요. 이렇게 뭐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오이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걸 빼야겠네요. 이거 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걸 뺐어요. 요것만 되는 거예요. 아, 이줄 쳐지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얇게 2단으로. 이렇게. 아, 냄새 좋다. 마지막 선수 감자예요. 감자 같은 거는 손으로 하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꾹 찔러요. 꾹 찔러 놓은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건가? 이쪽인가? 아, 이쪽 라인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라인을 이렇게 맞추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반으로 하려면 다시 짓기면 되겠죠? 제끼자 빼서 돌리고 놓고 덮고. 만약에 여기 먹혔으면 숨을 살짝 걷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걷어내기만 하고 탁 덮어주고. 처음에 할 때는 잘 못하는데 하다 보면 돼요. 여기 걸리네요. 그쵸? 여기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금 불안정하다고. 그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얇은 두꺼운 걸로 해볼게요. 이번엔 두껍게. 이렇게 왕 두껍게. 다 했어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하고 이게 걸려서 참. 이렇게 두껍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기술이 있겠죠. 하다 보면 이게 잘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로 잘할것 같아요. 아, 이게 물리는 게 약하네. 물리는 게 있긴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물리는 게 약하니까 이거를 좀 땡겨줘 볼게요. 이렇게. 그럼 약간 탄력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강철이라서 될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덜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꽉 눌러서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안 되죠?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감자 다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조절하면 안 되겠죠? 이걸 빼고, 여기 껴있으면 조절이 안 되니까, 뺀 상태에서 빼고, 이렇게 조절. 잘 되죠? 이제는. 여기가 안 걸리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이걸로 잡아 당겨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이걸로 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죠. 아, 알았어요. 이걸 잡고선 하니까 이게 고장 나고 이걸로 잡고선 이게 이 뒤를 손잡이를 잡고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요. 조금 단점이네요. 하다 보면 되겠죠. 장단점 있어요. 더 좋다고 샀는데, 그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네요. 벌써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겠죠? 무로 마무리하기 했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죠? 이것도 그렇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하면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오겠죠? 일단 한동안 이거 쓰고든 저거 쓰거나 그러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어머니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그쵸? 남편 뒷바라지 해주면서, 그죠? 이런 것도 해주면서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해야죠. 그쵸? 모든 어머니한테 잘해야 됩니다. 잘 되죠? 잘 되기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이게. 채가 이제 두꺼운 채, 좀 약간 두꺼운 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금방 하네요. 요령이 생겼어요. 금방. 조심하시고요. 칼 같은 거 이제 이걸 손으로 빼지 말고 그 브러쉬 있죠. 브러쉬. 그러니까 그 뭐지? 브러쉬가 뭐냐면 솔 같은 거 솔. 솔이 있잖아요. 그런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빼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하면 손 다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이걸로 이제 이렇게 빼던지 손 안 다치게. 그쵸? 그럼 이거 너무 느슨하면, 그쵸? 항의하고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고 이 회사 문의에 약하다고 이제 항의하세요. 그러면 고쳐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죠. 그리고 뭐 대충 괜찮아요. 쓸만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써봐야죠. 계속.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